안녕하세요. 홍화석부 이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무한급수 공부하고 있지? 무한급수 공부하고 있는데 무한급수 고등과정에서 무한급수 수정하는 형태의 세 번째 형태야. 첫 번째가 무한 부분분수, 두 번째가 시그마 로그. 무한이 더해나가는 거, 시그마 로그. 2번이 뭐냐면은요, 항수가 무한이 나가긴 나갔는데 항수 홀수 번째랑 무한대, 짝수 번째랑 무한대,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봐줄 수 있냐를 묻고 있는 문제. 이게 답니다.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남는 건 다 뭐야? 수렴하는 것들이 이 기타 남는 무한 급수 문제는 모두 다 무한 등비 급수만 남는다.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해두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짝꼴수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선생님 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길 바란다. 그렇죠? 무조건 홀수 번째 무한대, 짝수 번째 무한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이 같으면 수렴하는 거고요. 같지 않거나 누구나 발산하면 발산 땡 간다.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 보기 위해서 인대를 고르래. 기억부터 볼게. 기억. 여기 기억하고 니은이 지금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기억 니은을 같이 설명할게. 자, 기억은요, 지금 2 마이너스 2분의 3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다음에는요, 예, 3분의 4 마이너스 얼마? 4분의 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이 더해져 나가고, 무한이 더해져 나오고 있어. 그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니은은요, 니은은. 얘랑 똑같은데, 뭐만 없는 거야? 지금 2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빼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빼기 4분의 5. 지금 얘랑 똑같은데요. 기억, 니은 똑같죠?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 기억은 항 두 개씩 괄호로 묶여 있고요. 니은은요, 괄호가 없지, 그치? 그 차이가 다야. 그래서 일단 니은 문제를 먼저 풀면서, 이게 수렴하나 발사나 니은 문제를 먼저 풀면서 기억도 설명하도록 할게. 이제 기억으로 푸는 예가 있으니까 봐요. 자, 이게 이제 무한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 똑같은 게, 그치? 뒤에 나오겠지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무한히 나갈 때 홀수 번째 무한대와, 잘 들어, 홀수 번째 무한대와 짝수 번째 무한대. 왜요? 어차피 자연수니까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만약에 극값이 같다면, 어? 왜? 무한대, 우리 무한대,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그 n은 자연수니까, 자연수 무한대가 홀수거나 짝수거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따라서, 홀수 번째로 만약에 이 무한대가, 어? 끝난다면, 끝나진 않겠지만, 무한이라는데 홀수 번째 항이라면 이렇게 잘릴 거예요. 홀수 번째. 첫 번째, 아니, 세 번째, 다섯 번째, 야, 일곱 번째. 이건 여기까지 써줄게. 이렇게 한없이 나가는 거 아니야? 땡땡땡 맞아요? 홀수 번째 하면 끝났죠? 봤어? 얘는 무조건 샬롱 0. 아, 그러니까 니은 이런 문제에서 잘 봐. 홀짝 장난질.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무한대가요, 이 무한대가 홀수 번째 항으로 끝난다면은 이렇게 상상상 계속 0으로 지워질 거고, 계속 홀수 번째 항 00 지워져 나갈 거고, 앞에 있던 누구만 남아요? 2만 남죠? 따라서 홀수로 끝나면요, 2로 수렴할 거예요. 무한대가 홀수라면은, 홀수 무한대라면요, 저 극한값은 2로 수렴할 것이다. 이해갔지? 아,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에 이제 짝수 번째 무한대 때는 어떻게 할까? 짝수 번째 어떻게 끊겨요? 이렇게 끊기지. 짝수 번째는 아싸 두 번째, 아싸 네 번째, 아싸 여섯 번째, 아싸 여덟 번째,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한없이 무한대 나가겠죠. 짝수 번째니까. 그렇죠? 이해갔죠? 이렇게 나가는 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렇게 나가는 건요, 예, 요 괄호로 처리하는 게 이게 짝수 번째 풀이법이야. 그러니까 예, 무한대가 이번에 무한대가 짝수 번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브이쌤? 짝수 번째는 어떻게 봐주냐면, 어차피 이렇게 두 개씩 짝쳐 나가니까요, 그 풀이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기억처럼 풀면 되는 거라고. 이해갔지? 그래서 기억이 사실상 무슨 풀이에요? 이 니은 문제에 무한대 번째 짝수, 무한대 짝수 나갔을 때 그때의 그 값이 수렴 하나를 묶고 있는, 요거를 묶고 있는 게 지금 기억인 거야. 이해갔나?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니은처럼 문제가 나오면, 무한대 홀수 번째 항, 일때는 그냥 지워지니까 맨 앞에 껴. A와 첫 번째 항이 수정값이고. 왜 반복되고 있으니까 0000이. 짝수 번째 항일 때 어떻게 돼요? 기억처럼 풀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됐어요? 이제 기억 풀러간다. 기억을 봤더니 얘는 이렇게 하는데, 야, 다시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자꾸 수학 기호가 익숙해진다고 얘기했죠. 그쵸? 맞지? 따라서 한번 써볼게. 내 맘대로 봐. 리미트 얘는요, 일단 저 무한히 갈 때 그 일반항 먼저 잡아줘. 일반항. 우리 N번째 항이 뭘까? 이거 좀 볼까? N번째 항. 얘가 1분의 2잖아. 1분의 쓸 수 있죠? 1, 2, 3. 1, 2, 3. 알았어. N번째는요, N일 거예요. 첫 번째. 그쵸? 하나씩 봐요. 변하는 거에 주목하면 하나씩 보면 돼. N번째는 N이겠죠? 2, 3, 4. 아, 얘는 N 플러스 1일 거야. 그쵸? N 플러스 1.
가운데는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다음에는요. 뒤에 거 분모다 2, 3, 4 하면 N 플러스죠. 그렇죠? 2, 3, 4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2부터 출발했으니까 N 플러스예요. 다음에 분자는요. 3, 4, 5 그러면은 공차가 1인데요. 초항이 3이니까 여기는 N 플러스 이렇게 N번째 괄호를 잡아줄 수 있겠냐고. 그러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야. 그렇지?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됐죠? 기억 지워봐. 앞에 지워버리고 얘는 리미트 N 이퀄 어디로 간다? 예, 무한 들어간다 이렇게 땡 그러면요 아유 뒤에는 땡땡 쓸 필요가 없겠죠 그쵸? 이해 갔어? 요게 지금 기억인 거야 정말 이해 갔죠? 이렇게 수학 기호 쓰세요 자꾸만 그럼 N번째 항 잡아놓고요 일반항 하나 잡아놓고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더한 다음에 N 이퀄 무한대로 쏴주면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거죠 그쵸? 됐나?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다 같이 약분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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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안녕이고요 남는 건 요놈하고 요놈만 남는데 자 주목 리미트 N이퀄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면요 무한대로 무한대 꼴 1분의 얘 어디가 1로 가죠 1 빼기 1 앞에는요 2가 있었어요 2 빼기 1 얘는요 1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수렴해 수렴하잖아 기억은 수렴해요 얼마로요? 1로 수렴해요 그게 니은의 풀이에서는요 누구였냐면은 바로 요 새끼였어요 그러니까 짝수번째 할 때는요 1로 수렴하는데 근데 니은은 홀수번째 할 때 2로 왔잖아 얘랑 얘랑 같지가 않죠? 따라서 니은은 수렴하지 않는 거야. 정리됐니? 다시 한번 기억은요. 저렇게 해서 일반항 N 잡고 리미트 N이퀄 문제로 쏴주면은 다 치워져 버리고 이 니은 문제의 짝수번째항 구하는 풀이법이 기억이야. 그래서 가로를 묶어가지고 확인해 줬더니 쟤랑 얘랑 남는데 얘가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 2 빼기 1로 수렴해. 이게 어떤 풀이냐면은 여기 니은 문제의 무한대 짝수번째 무한대로 왔을 때 풀이랑 똑같다. 항상 가로를 묶어서 처리하면 끝나. 홀수번째랑 풀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묶여 0되는 거니까 2로 땡. 바로 보이지 정답이. 그치? 근데 니은은 왜 수렴하지 않는 겁니까? 니은은요. 무한대가 홀수번째 무한대일 땐 얘로 가고요. 짝수번째일 때 1로 가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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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진동 발산. 이해 갔나? 따라서 니은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기억만 수렴하고 디귿 풀어갑니다. 자, 디귿 나 같아요. 마이너스 1. 이제 이놈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게. 홀짝 장난질은 이것만 이해하면 돼. 봐요. 마이너스 1 3분의 1. 똑같은 문제인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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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겠지, 뭐, 그쵸? 이렇게겠죠, 그쵸? 맞나, 맞나, 맞나? 357, 357. 예, 357까지는 맞아요, 그쵸? 가자, 이제 디귿. 얘가 지금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솔바기를요. 이제, 얘가 홀수번째 먼저 할까? 얘가 만약에, 얘가 홀수번째에 무한대로 수렴할 때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잘리게 되는 순간 얘가 2,0,2,0,2,0,2,0 그쵸? 계속 0으로 샥샥샥 무한히 나가더라도 남는 건 얘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누가? 저기 있던 디귿의 무한급수가 아무것도 아니죠 이번에 짝수번째일 땐요 빨간색 짝수번째 짝수일 때에 무한대라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괄호로 처리하라고. 뭐로 처리하라고? 괄호로 처리하라고. 간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같이 나가야 돼.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야.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나가겠죠.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씩 나갈 때 뭘 잡으라 선생님. 뭘 잡으라 선생님이. N번째 항 잡아. N번째 항. 쳐버리고. 더하기 땡땡땡 여기 N번째 항 잡습니다 N에 관한 식으로 자 하나씩 봐주세요 얘는요 1분의 1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1, 3으로 나가 있어 마이너스 1, 분모가 1, 3 오니까는 공차가 2고 초항 1인 등차수열 등차는 날라다녀야 돼 2N-1 이거예요 1이면 1, 2이면 3, 3이면 5 그쵸? 분자는요 1, 1, 1, 1 분자 무조건 1입니다 땡큐 다음에 더하기 얘는요 3579, 3579, 아하, 공차가 2예요. 다음에 초항이 3이니까 이렇게 분모 잡아주시고요. 분자는 여전히 1이네요. 이렇게 1달러.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50 내는 거야. 이제, 땡땡땡 같은 거 쓰지 말고, 수학 키워. 짝수번째 모일 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이렇게 해주면요. 요 값이 지금, 짝수, 무한대, 짝수번째 항일 때의 극한값 우리가 구하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 괄호 썼을 때. 그럼 이제 신나는 파티 시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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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올릴 거고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 남고 뒤에 거는 이거 남는데 지금 N이 무한대로 하니까 무한대문에 찌찌 얘는 0으로 간다 그래서 무한대문에 1 아유 0으로 가요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요. 짝수번째 보낼 때 마이너스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아까 홀수번째일 때도 마이너스 1이었죠. 짝수번째 무한대도 마이너스 2죠? 저 무한대로 나가는 게 홀수번째건 짝수번째건 예, 저 디귿 무한 급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수렴합니다. 굿굿굿. 따라서요. 기억 디귿이 정답. 중간식 문제. 됐나요? 이거 정대치겠지? 어떻게 다시 한번. 이런 문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디귿처럼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무한이 나가는데 막 반복되고 있잖아. 근데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 그러면 넌 홀수번째 무한대일 때 짝수번째 무한대일 때 홀수번째 무한대일 때는요 반복되니까 0, 0, 0, 0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짝수번째 무한대일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괄호로 묶어서 처리하면 이렇게 풀면은요 이 값도 구할 수 있죠. 이거와 이게 일치해야지만 수렴하는 거야. 디귿은 지금 그렇게 한번 더 보여준 거지. 기억니언의 풀이를 홀수번째일 때는 0,0,0,0 얘만 남네 마이너스 금방 가죠. 짝수번째일 때 어떻게 푼다고요? 괄호로 처리해가지고서 일방 잡고 N 무한대로 이거 다 지워지고요. 얘 무한대로 때가 어디로 갈까를 봐준 다음에 요값과 요값이 같으면 수렴하는 거고 같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누가 발산하면요 당연히 발산하는 거고.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